자, 안녕하세요, 문화입니다. 아, 오늘은요, 수원에 짬뽕을 먹으러 왔는데요. 황실. 야, 같이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일단 입구 앞에 딱 보시면요. 야, 이 슬기로운 공유 냉장고라 해가지고, 어려운 분들 같이, 야,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, 아, 이렇게, 아, 이런 좋은 일도 하는 것 같아요. 아, 여기 보면 이렇게 감자패랑 뭐 상당히 많아요. 자, 이렇게 보시면요, 셀프바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깍두기, 뭐 양파, 단무지, 자, 드시고 싶은 대로, 네, 알맞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, 드디어 짬뽕이 나왔습니다. 상당히 푸짐하게 나왔어요. 야,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돌도 들어가 있어요. 차돌도 들어가 있고. 차돌 짬뽕인데. 면은 보통 중면이에요, 중면. 딱 적당한 사이즈, 조금 굵게 중면이에요. 상당히 담백해요, 담백해. 그럼, 그냥, 황실 짬뽕은, 부량이 확 나고, 괜찮은데, 차돌 짬뽕은, 상당히 담백해. 양도 뭐 적당한 것 같고요. 건더기가 상당히 푸짐해요. 오.
어장에서 바로 계약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뭐 알 껍데기가 작다 해서 알이 작고 이러지 않고 껍데기만큼 알이 꽉 차있는 아, 균일하게? 네, 실해요 진짜. 오, 산지 제 직속으로 가지고 온 네, 홍합이래요. 뭐 바지락, 홍합 뭐 기타 등등 딱 내가 봐도 푸짐한 것 같아 진짜. 밥만 먹이는데 밥 하나만 좀 네. 오, 야 이거 기본적으로 밥은 말아서 드셔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그냥 아까워, 공기 아까워. 이거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매콤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. 아유, 사골 육수에 이렇게 소고기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더 진할 수밖에 없어요, 국물이. 들으셨죠? 아, 기본 베이스가 사골 베이스예요. 일단 고기 짬뽕인데 이 베이스가 사골로 해서 더 진하겠죠. 상당히 진해요. 상당히 진하고 일단 내가 봤을 때 진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담백해. 아, 거기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산후조절도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직접 수입 안 써도. 오늘은요, 수원에 위치한 황실 짬뽕 전문점이에요. 여러 가지 메뉴를 하고 있어요. 어우, 황실 짬뽕하고 타르 짬뽕. 여기 대세입니다, 대세. 여기서는 주로 많이 나가는 메뉴인데, 좀 타르 짬뽕을 먹어봤거든요. 아, 일단 육수 베이스가 사골로 해가지고, 상당히, 안 그래도 담백한데, 상당히 담백해. 그렇다고 뭐, 진하고 걸쭉하고 그런 건 아니고, 적당히 담백해. 아, 그리고, 금방 밥 말하고, 그랬죠? 와, 진짜, 이쪽 밥 말하고, 소프리하기 딱 좋아요, 진짜. 그럼 시간 되시면 들려보시고요. 아,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. 나중에 뵐게요.